그래도 본인이 그래도 꼽으면서 난 이런 거는 참 자신 있다. 여성한테. 그냥 되게 그냥 좀 친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건 자신 있는 것 같아요. 알렉스 씨는 연애를 몇 번이나 해봤어요? 저요? 네. 제가 얼마 전에 다 이거를 다 하나하나 다 세갖고 말씀드리니까 정말로 제가 무슨 진한 연애를 몇 번 그렇게 했다고 기사가 난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갖고 진짜 연애를 해봤다고 하면은 한 15명 정도? 말하자면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? 그런 셈이죠. 막 진심으로 다 사랑하죠. 네, 아니, 진심으로 다 만났죠. 즐거웠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기간으로 따져봤을 때 혹은 그 사람과 얼마나 행복했는지 즐거운지를 따져봤을 때 추억이 얼마나 있고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제 보면 한 5명 정도로 추릴 수 있다는 얘긴데 그 사이사이에 또 이제 그냥 스쳐간 인연도 있을 수 있고 또 관심이 있었는데 잘 안 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가장... 사람들을 다 좀 합하면은 또 모르겠어요. 꽤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. 그러면 혹시 차여본 적 있어요? 많아요. 네? 네, 많아요. 아, 누가 알렉스를 찾지? 많아요? 네, 많아요. 네. 그래요? 아, 그럼요. 요즘 방송에서 막 이렇게 활동하니까 그때 알렉스 찾던 사람한테 전화 오거나 한 적 없어요? 아니요, 그런 경우는 없어요. 그 대신 이제 누구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친구들을 통해서 그 친구도 네 얘기 가끔 하더라. 잘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라고 안부 전해달라고 그러더라고. 네, 그러니까 나왔잖아요. 있을 때 잘해. 알렉스 씨가 지금 이제 한국에 혼자 나와서 혼자 살고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사실 총각 혼자 사는 집 우리 생각하기에는 그죠? 그냥 뭐 이렇게 술병도 좀 뒹굴 것 같고 말이죠. 이불도 이쪽에 이게 막 있을 것 같고 이럴 것 같은데 지금 그냥 봐선 또 그게 아닐 것도 같고 굉장히 깔끔하실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하죠. 집으로 갑니다.